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다섯 가지 이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책이 나오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진 것, 이게 문제죠. 자, 콜레스테롤은 누가 만드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 만들 수 있지만 간의 수공업으로는 역부족. 공장에서 왕창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공장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조달을 해줘야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러므로 혈액은 콜레스테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은 어디론가 이동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쓰여야 할 곳 혹은 처리될 곳으로. 자,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탄 사람들은 그 도로에 가려고 떠난 게 아니었죠.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죠. 어디? 세포로. 세포막 구성하러. 벽돌처럼. 난소, 고환, 부신으로 가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되려고. 피부로 비타민 D가 되려고. 그리고 다시 간으로 돌아오려고. 근데 만약 도로에 차가 너무 많다면, 너무 오래 정체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고 나기가 더 쉬워요. 혈관에 있는 혈액은 산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활성산소들,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면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고 망가질 수 있어요. 혈관에 들러붙고 파고들어서 혈관을 두껍게 하고 좁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저 좁아지는 게 아니라 혈관에 달랑달랑 붙어있던 피떡이 쾅 날아가서 혈관을 쾅 막아버리면, 아, 이거 큰일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란 뇌에 있는 혈관에 생겨나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거예요. 자, 혈중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지는 걸까요? 저는 다음 다섯 가지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첫째,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늘었을 때. 둘째,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질 때. 셋째, 지방질이건 탄수화물이건 너무 많이 먹을 때. 넷째, 제대로 쓰이지 못할 때. 다섯째, 청소와 배출을 잘 못할 때. 이 다섯 가지 상황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또는 염증이 심할 때, 이때는 얼른 상처난 세포를 복구해야 됩니다. 세포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간에게 부탁합니다. 어이, 콜레스테롤 좀 많이 보내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을 못 자고 지칠 때, 이때는 몸이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보려고 여기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간에게 원료를 부탁합니다. 간은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거나 또는 혈액 중에 이미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알아서 생산량을 줄입니다. 또 남는 콜레스테롤은 담즙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수요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산량과 배출량을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이 힘들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일을 잘 못해요. 업무가 과중할 때도 그러죠. 해독을 해야 되는 각종 화학물질을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거나 또는 나쁜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거. 술, 이거 자주 많이 먹으면 간이 힘들어요. 술 먹고 나서 내 정신이 없어진다. 그러면 간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껏 원료 공장인 간에서 원료를 보내줬는데 다른 조직이 그걸 잘 안 받거나 또 잘 못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원료를 받으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난소, 고환, 부신 이런 데서 콜레스테롤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잘 안 받거나 또는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죠. 나이 들면 더 그래요. 젊은이들은요, 호르몬 막 만들어요. 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거기도 간이에요. 간은 생산 공장이기도 하고 배출 공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돌아가면 간이 그걸 재활용하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근데 만약 간이 그 콜레스테롤을 잘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죠. 간이요, 할 일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뱃살이 나오고 간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고 간이 열받아 있으면요,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한테 저리 가 하면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꼭 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신, 난소, 고환, 갑상선 같은 내분비 기관의 기능이 시원치 않을 때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잘 드러나요. 기운이 없고 추위를 잘 타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잘 붓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몸의 에너지 씀씀이가 적어져요. 그래서 살도 잘 찌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청소와 분해도 잘 안 되죠.
자, 탄수화물이건 지방질이건 그게 무엇건 간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뱃살이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간이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 잠깐, 나는 잘 가려먹는데,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 진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잘 가려먹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쓸 데가 적어지거나 할 때입니다. 나이 들면서 특히 여성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더 그렇지요. 남자들도요. 남성 갱년기가 있죠. 막 고개 숙이고 걸어다니고 그러세요. 또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러기도 해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할 때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담즙으로 만들어서 배출합니다. 그런데 간에서 담즙 생성을 잘 못하거나 또는 담관이 지저분하거나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뭐 어떤 경우건 담즙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에 쓰는 약은요,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단계를 차단해서, 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스타틴 계통의 약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피검사 수치, 그 숫자는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된 사진 같은 겁니다. 그 숫자의 맥락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높아지게 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숫자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을 고치고 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검사 수치는 유전의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예외고요. 근데 드물어요. 자, 만약 약을 먹고 나서 숫자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는데 활력은 떨어졌다면, 몸과 생활은 고치지 않았다면, 그럼 그게 진정 건강해진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가 3, 40대로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이면 경계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되다가 5, 60대에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방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약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생활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자, 식이요법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식이요법, 다음 시간에 또 쉽고 쌈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